오늘 날짜가 이제 2월 21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이분의 기운과 앞으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2월 26일 생입니다. 남자분이요. 이분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사람이야. 누구냐? 안철수냐? 와! 어떻게 알았어 지금? 왜냐면 너무 놀랐어. 이분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성향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사주 원래 알고 있었어요? 나 모르지. 모르지. 그래서 딱 이분이라고 딱 느껴졌어. 그래요? 재개하는 모습이 딱 들어서서 보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네. 죽으려고 덤볐다가 네. 다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올라오는데 네. 눈물을 너무 흘리고 있어. 눈물을 너무 흘리고 있어. 이분의 부모님이 계시나? 이분의 어머니가 네. 너무 많이 차고 들어오거든? 네, 계십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계셔? 네. 이 지금 어머니, 그럼 할머니로 봐야 돼. 이 조상님 전에서 너무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야. 눈물바다야. 실력자는 실력자인데, 이번 생은 안 돼. 본인의 노력,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게 나의 운과 기운이 맞다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본인의 실력으로, 의지로만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꺼풀 꺾였다. 다시 나왔으나,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어. 더 힘을 잃어버린 형국이야, 지금. 나라를 정복해보겠다고,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가진 뜻과 가진 뜻은 올바르나, 희망은, 꽃은 이미 떨어지고, 잎은 졌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운은 언젠가?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언젠가도 힘들죠. 이번이 이제 이번으로, 아유, 내가 뭐 이러라 저러라 수는 없지만, 이번은 또 나와. 7.8기형이야. 이분 절대 멈추지 않아요. 다음에도 또 나와, 이분은. 그렇게 고집스럽고, 우직하고, 자기만의 중심이 뚜렷한 분이라서 멈추지 않아. 이민생은, 정말, 이게 학자의 머리이지, 정치의 머리는 아니시거든요. 학자로 성공하시고 의술로 성공하실 분이지, 이분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운은 없다. 근데 이제 안철수 씨를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물매를 맞을 수는 있어도, 이분은 다시 한번 그 의술 학자의 길로 가시면은 어떠실까? 이분이 학자의 길 의술로 계속 오셨더라면 우리가 또 이 코로나라든지 이 질병에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빠른 어떤 선택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어요. 이분이 탁월한 그 능력과 재주, 머리를 갖고 계시잖아. 정말 본연에 갖고 있는 능력 발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아, 좀 아쉽다.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정말 능력 있는 그 재능을 진짜 올바른 데 쓰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올해 뭐 특별한 일이 있다면? 사고수를 이번은 이제 한 번 두 번 겪고 나셨기 때문에 별다른 큰 사고수는 보이지는 않고, 여기는 또 이별이 들어 있어서 또 누군가와 이별을 하지 않을까. 큰 이제 이별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소소한 이별이 아니라 큰 이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